합참은 북한이 이틀 전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.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정원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2,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북한이 다음 달 초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신고리 5,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울주군에 있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. 노래 행복한 사람 등으로 유명한 포크계의 대부 조동진 씨가 70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. 방광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던 그는 다음 달 공연도 할 예정이었습니다.